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하나둘씩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10억 원 계좌를 관리하던 이정빌 씨가 검거된 데 이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또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그동안 권오수 전 회장과 이정필 씨 등과 수백억 원대의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핵심 당사자인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모자라 대학 강사로 임명될 당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온 상태입니다. 기존 한림 성심대, 서일대, 안양대 이외에 국민대와 수원여대 교원 임명 때도 허위 이력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검찰을 총동원해 한 집안을 풍비박산내고도 그와 비교가 안 되는 본인과 일가의 악질적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은 후보는 침모로 일관 중입니다. 내로남불이 유체 이탈급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이 필요합니다. 김건희 씨가 현재 공식 성상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유일하게 공식적인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과 공무원이 배속돼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선 후보 못지않게 검증의 대상입니다. 또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의 얼굴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그 부인의 문제는 철저한 국민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들에 직접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옆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직접 수사기관도 김건희 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즉각 시행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초과세수가 역대 50조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재부의 소극적 자세에 대해서는 분명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이따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